집착이 세게 들어가면 내가 뭘 간절히 원한다는 건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클수록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인간의 인생이 아픈 거야. 왜 그러냐? 세게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뺏는 애고거든. 이렇게 뺏는 애고. 그러면 이 세상은 거울이에요.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 내가 이렇게 딱 뺏으려고 하면 세상도 어때요? 딱 뺏으려고 하지. 주지 않아. 내가 주려고 할때 세상도 줘. 내가 받고 싶은 사람은 주는 마음 쓰면 돼. 그럼 세상도 나한테 주는 마음을 쓰면서 와요. 깨달아서 집착 자체가 애고가 싹 없어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적어도 집착을 쓰고 의도를 쓸 때,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도는 예상이 돼야 돼요. 의도를 쓰면 폭망한다. 집착은 폭망한다. 집착은 뺏는 놈이다. 집착은 살기다. 집착은 열등이다. 얘기하잖아. 집착의 반대는 뭐예요? 수용성, 받아들임이에요. 그냥 나한테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내가 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쓰면 안 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고를 인정 안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내 뜻대로 하려는 애고 자체가 뭐예요?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미움이야. 미움의 결과는 미움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한 개인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단체나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야, 이 원리가. 정치에도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야. 제가 요새 속이 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애쓰는 애고가 되게 노력해서 결과를 폭망으로 만드는 거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남북 평화 되게 하려고 엄청 애썼어. 애쓰고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남북 평화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악화됐어.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윤석열 정부가 와서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파탄 났잖아. 문재인 정부가 양보하고 애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한테 비유 맞추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한이 없어. 그들이 해달라는 건 계속 맞춰줄 때만 그들이 우리 뜻대로 해줄 텐데. 그거 우리 뜻이야? 내가 이렇게 한번 해주면 니들이 해주겠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맞춰주다가 아마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눈치 보니까 그것까지 해주면 자기는 역적으로 몰리게 생겼거든. 못 해주는 거지. 어느새 한계에서. 그럼 꼴통을 부리는 거지, 저게. 김정은이가. 더 해달라고. 애고는 끝도 없는 거야. 맞춰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이 해달래.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아. 나중에 고마운 거 몰라. 처음엔 고마운 줄 알았어. 남북 교류하고 할 때. 김정은이 고마워해서. 나중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주니까 어때? 꼴통 짓을 하고. 그래서 삶은 소대가리 하잖아. 개무시를 하는 거야. 이미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 사람은 애고 입장에서 만만해. 네가 약자니까 나한테 맞출 수밖에 없는구나. 이렇게 딱. 그래서 얘 속담이 있죠.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이쪽은 맞춰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계속 맞춰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거야, 그게? 끝없이 끌려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과 폭망 나왔어. 미국도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한테 얼마나 맞춰줬어? 전체 그냥 바이든 왔을 때 환영을 하고 돈을 퍼다주고, 정 재계에서 그냥 다 미국이 오라니까 나토도 가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IRA 나토도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근데 IRA 때도 한번 뒤통수 치더니 이번에 반도체도 중국이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요? 계속 뺏기고 있잖아. 뭐가 뜻대로 된다고 그래. 한미일 협정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한미일 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익을 얻고, 우리나라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 많이 이해받고, 더 얻어지는 게 있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냥 한미일이 목적이야. 한미일 협정이. 어떻게 된 게. 한미일 잘 지내서, 그래서. 누가 제일 이득을 봐? 우리나라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이 제일 이익을 봐. 그 다음에 일본이고 우리 한국이 이거는 어차피 우리나라는 전략적 요충지야. 미국 철수 못해. 죽었다 깨어나도. 철수하면 우리가 그걸 빌미로 핵 만들면 되는 거야. 철수하면 더 좋아. 핵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함부로 철수 못해. 니네 철수하면 봐, 북한 핵 가졌지. 우리 안 만들 수 없지.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절대로 철수 못하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약점을 잡아갖고 위에 있어야 되는 걸 밑으로 겨드러가네. 이러면 잘해주고. 잘안 해주거든? 근데 이번에 일본도. 아니, 발표를 해서 공식적으로 배상, 강제징용 배상. 그러면 이득 본 쪽에서 박수를 치겠지? 미국과 일본은 다 박수 쳐. 즉시. 근데 우리나라 국민만 박수를 안 쳐. 그거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뭔가 손해보는 게 우리라는 얘기예요. 집착을 심하게 쓰는 거야. 잘 돼야 된다. 삼미일협정 잘 돼. 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써? 조금 일본과 미국과 잘안 지내면 안 돼? 왜꼭잘 지내야 되는데? 헌법에 있어? 민법에 있어? 법 좋아하는 이번 정부 얘기 좀 해봐. 헌법에 있어? 민법에 있어? 잘 지내야 되는 게. 어?
목적이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목적이야. 중국과 북한에도 끌려다니면 안 되지만 미국과 일본에도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 맞거든요. 하여튼 등신집만의 정부들이다. 지난번은 북한하고 중국한테 절절 매는 꼴을 보더니 이번에는 한국하고 미국에 절절 매는 꼴을 보고, 아이 등신집단이야. 그냥 정부가 다 마음을 모르니까 그 지랄을 하잖아. 벌써 집착 올라와서 그들한테 딸려갈 때 알아차려야 되잖아. 의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해줄 거야. 그 작대가리 애고가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 하나도 안 맞아요. 결과가 얘기해 주잖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뜻을 심하게 쓰면. 쓰지 말아야 돼. 두려워도 그냥 딱 그냥 내 입장을 견지하고 국민들이 이해 못 받은 마음 올라오게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가 없는 거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왜 그렇게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막 밀어붙였느냐.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국민들이 좋아했어. 굶어 죽지 않으니까. 이건 생과 사의 문제였어 그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대통령도 쏴 죽였단 말이야. 마음 이해 못 받는다고 독재한다고. 근데 요즘은 다 잘 살아. 못 살아도 나라한테 우리 굶어 죽겠어요 하면 돈 줘.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굶어 죽는 거지. 굶어 죽진 않지. 자살하고 이렇게 죽지.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굶어 죽는 국민 없어요. 마음 이해받는 걸 원해. 굶어 죽지 않은 인간은 오직 마음 이해받는 걸 원해. 근데 생각해봐. 내가 댓글창에서 윤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 대답해봐요. 내가 윤 대통령 이해 안 해주면 그렇게 싫어서 물고 뜯고 내가 저 야당 좌파들 이재명 대표 이해 안 해주면 그렇게 물고 뜯어. 그것도 이해 못 받았다 그렇게 화를 내는데 강제징용 몇십 년 갔다 오고 일제치하에서 응? 30년 넘게 우리가 지배받은 국민의 아픈 마음이 이해 못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까지 콩고물 묻은 돈 조금에 응? 그 아픈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이런 결정을 하면 국민의 그 미움이 일어난 상태에서 국민 화합이 돼야 이게 나라가 잘 되는데 그 미움을 딛고 이번 정부 어떻게 잘 돼. 한미일해갖고 그래 돈 얼마나 벌어올 건데. 뭐 엄청 좋아지는 거 얘기해봐. 미군 철수 안 한다고 해고를 보장한다. 이제까지 철수 안 했어. 한다는 건 우리 위협한 거고. 철수하라고 해도 안 할 거야 지금은. 하라고 그래. 핵 만들게. 핵 만들 거야. 철수하면. 차라리 잘 됐지 뭘 그래. 버텨야 됐어 일본과. 그러면 미국이 똥줄이 타서 잘해봐라 잘해봐라 중간에서 자꾸 다리 놓고 걔들이 일본한테 압박을 넣어서 일본이 꺾게 했어야 돼. 우리가 협박하면 안 되지만 미국이. 아 저거 한미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도 좀 기업이 배상하게 들어가라. 꺾어라 이러면 안 꺾을 것 같아.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가 만만히 봐서 안 되지. 미국이 압박을 넣어도 안 된다고 저것들이 그랬을까? 일본이? 엎드렸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거야. 일본 총리가 할 얘기를 응? 한국 정부 관계자가 나와갖고 일본이 더 이상 뭐 한 게 누구 어느 나라 정부야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자기들 애고 집착을 모르니까 그렇게 써서 이제 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번 정부가 아주 잘못한 거야 이건. 개집착을 써서 미국을 협박해서 미국이 일본을 꺾게 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자존심 세워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받아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든지 제3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한미일 대해서 그래 뭐. 지난 정부도 등신짓을 해서 내가 중국 가서 응? 우리나라 기자를 처맞게 하고 와. 그때 내가 진짜 아우 그거 보면서 그러더니 이번 정부도 그러네.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 아주 이렇게 강자의 여유로 양보했다. 그래 두고 봅시다. 강자의 여유로 양보한 결과인지 일본이 강자의 여유로 우리가 양보한 거라고 인정했으면 그들도 양보하고 올 거고 우리한테 굽힐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약자로다가 우리 집착으로 해갖고 집착이 폭망한 결과로 나타날 거면 일본이 앞으로 계속 양보 안 하고 계속 뜯으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건 진 거야 그치?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자기 마음을 모르면 마음의 집착과 의도를 모르는 게 항상 거꾸로 나오는 거야. 아, 온 국민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마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윤 정부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 안 되니까 문제지. 자기 의도는 그렇지만 의도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북한과 벌써 통일됐어.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집착을 써고 북한 매달려서 하루 종일 북한 얘기만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문제가 그거야. 그 개집착. 북한에 개집착해서 북한과 관계를 이렇게 만든 거야. 잘 됐어야 됐잖아. 안 됐잖아. 이번 정부도 똑같이 실수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의도를 안 보고 집착을 안 보고. 그러니까 결과가 어때? 국민 마음 하나도 이해 안 해주고. 국민 마음 아프게 하고. 어느 나라 정부야 도대체. 우리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다른 나라 뭐 국민 마음 이해해주고. 응? 그리고 뭐 엄청나 뭘 벌어올 건데. 얼마나 벌어오는지 봅시다. 또 이러면 나를 갖다가 뭐 극좌파라고 하겠지. 맘대로 떠들어 이 등신들아.
무슨 극자 극우가 문제가 있어. 잘못하면 얘기하는 거야. 니 편 나 편 가르다가 이렇게 돼서 똑바로 비판할 걸 해야지. 지난번 정부도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번 정부도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최대한 존중하고 지금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능신짓을 해요. 마음을 너무 이해 안 해주니까 그 고집 때문에 폭망할 거야.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이 다 하는데. 마음이 안 중요하면 내가 육체로 내 의도대로 다 돼야 되잖아. 내가 한 일대로 내 의도대로. 안 되는 게 뭐야? 마음을 중요시 안 할 때 자꾸 의도와 집착을 쓰거든. 그러니까 폭망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고집 부리면서 집착하면서 여당 야당 극우 극좌 쓰는 분들 인생 자기 인생 가만히 봐. 자기 뜻대로 된 게 뭐 하나 있나. 아무것도 없을 거야. 오직 고집 부리면서 내 편 맞다고. 그게 집착이거든. 무조건 맞고 무조건 틀리고. 개미움이거든 그게. 그 집착 쓰고 살았을 거 아니야. 정치에만 썼겠어. 자식한테도 쓰고 내 인생의 모든 곳곳에 썼을 거야.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을 거야. 폭망했을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나 개인이나 이 마음 못 보고 마음의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오직 내 마음이 맞다고. 집착이 뭐예요? 내 뜻이 맞다고. 이번 정부에서 국민이 좀 아프다고 하면 여유를 갖고 좀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내 뜻이만 이게 국민을 위한 거래. 아 결과가 국민을 위한 결과가 나와야지 내 뜻 의도만 그러면 돼.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다 국민 위했어. 의도는 결과를 잘 내는 게 실력 아니야. 의도가 없고 집착이 없이 국민의 아픈 마음을 자꾸 보고 상황 자체가 나를 가로막으면 좀 이렇게 늦췄다가 본래의 뜻이지 신성의 뜻이에요.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눈치 안 보고 그냥 막 밀어붙여 고집으로다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그럼 결과를 봐. 성적표 봅시다 이제. 몇 번의 성적표를 보고도 지난 정부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았어야 되잖아. 북한하고 중국하고 친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해야 돼? 그런 닭대가지 IQ 두 자리에 같은 그런 해법이 어딨어. 왜 망했느냐? 북한과 중국에 집착해서 무조건 그들을 물고 빨고 해서 반대로 미국과 일본을 물고 빠는 것도 폭망의 길인 거예요. 딱 중립외교를 해야 되잖아. 집착 쓰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가 북한 중국이 아니듯이 미국 일본도 아닌 거야.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픔을 보고 잘 조율을 하면서 그때그때 순간에는 조조 같은 꾀를 내지만 우직한 소처럼 뚝심있게 쭉 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에 붙어서 미국 일본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탄탄대로야? 그들은 우리 생각해준대? 지들 자국민 생각하지?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야. 마음의 집착을 모르면. 너무 아프네요. 제가 오늘 너무 아파서 버럭했어요. 강제징용 갔다 온 그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나한테 이해 못 받은 아픔도 그렇잖아. 야당 여당 편드는 분들 지지자들 내가 버럭할 때 아프잖아. 자기 좋아하는 정치인 이해 안 해줘서. 근데 생각해봐. 평생을 강제징용 끌려가서 그리고 30년 넘게 우리 국민이 일제차에 얼마나 아팠을 거야. 그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고 이해 못 받은 그 아픔이 너무 화가 나. 그 아픔을 생각하면. 그걸 왜 정부가 이해 못해주나. 국민은 그럼 누구한테 이해받아야 돼. 정부한테 이해 못 받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이면 일본한테 가서 굽신거린다지만 그것도 아닌데 지금. 경제 대국이 되고도. 뭐 경제 언제 돈 벌어오라 그랬어. 벌어오면 좋지만 일단 아픔부터 이해해줘야 되잖아. 마음부터.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좀 버럭버럭했어요 오늘. 자기의 집착을 보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여당 야당 물고 빨고 하지 맙시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잘못했다, 잘했다는 그 순간이 아니에요. 저한테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 지켜봐. 내 말대로 다 됐지. 안 된 게 있어. 이재명 대표도 저 개집착 쓰다. 저 꼬라지가 뭐야. 똑같아. 집착 쓰면 앞으로 폭망할 거 예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18년을 돗닦았을 때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사연이 많은 거야. 몸 자체를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닦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거예요. 앞으로 결과가 예견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정부 관계자분들 이거 들으면 제발 좀 충언이에요. 이 말은 너무 아파서 버럭버럭 하는데 듣고 좀 집착 좀 내리고 국민의 마음 좀 보고 갑시다.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 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 3분의 1로 축소하기라는 글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에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